이렇게 부드러운 이 안경테가 꼈을 때 그 사람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TV입니다. 3M 하면 안전과 보호의 대명사죠. 이런 컨텐츠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3M에서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한 분 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3M 개인산업안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현석 프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초면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뵈고 제가 사실 좀 요청을 드렸잖아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저보다 훨씬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품군들을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나와야겠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옛날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제가 좀 까먹었거든요. 네, 네. 3M이 약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약자예요? 3M의 약자는 네. 저희가 농담으로는 미팅이 네. 하도 많아서 미팅 그래서 이제 3M이라고 하는데 원래 공식적인 이제 약자는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이라고 그래가지고 3M이 네. 이제 1902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 미네소타 쪽에 광산 쪽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광산 그 다음에 제조 이렇게 해서 3M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에서 그 약자를 따서 3M이 됐습니다. 아 100년 넘었네요. 100년 넘었습니다, 저희. 아 훨씬 넘었구나 100년이 네, 120년이 넘었네요. 네네 훨씬 넘었습니다. 2023년이 됐으니까 네. 굉장히 긴. 미팅 하기는 미팅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맞아요 미팅 진짜 네. 많이 하기 네네 오늘 네. 제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제품군들이 눈 들어봐선 제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특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네. 혹시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3M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인 보호구를 이제 생산을 하지만 3M 내에서도 코어는 핵심은 호흡보호구입니다 호흡보호구 중에서도 정말 사용 빈도가 많은 방진 호흡보호구 공식 명칭은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입니다.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 세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많이 사용하는 보호구인 보안경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호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사람 얼굴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구. 네, 네, 네. 사실 그러면 3M이 옛날에 광산업을 하면서 방진 마스크가 태어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거는 근데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네요. 저희가 이거를 생산을 이제 하게 그러니까 개발하게 된 네.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네. 3M이 실패 회사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는 어떤 실패한 제품에서 비롯이 되었나라고 네. 하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여보면요 네. 어떤 제품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게 떠오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머리에 떠오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 맞아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여성용 속옷. 아 진짜예요? 네. 정상적인 사람이었구나.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 네. 여성용 속옷을 처음에 이걸로 만들었는데 그걸로는 실패했어요. 이 재질로? 그쵸. 여성용 속옷을 만들었는데? 비슷한 모양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네. 모양이 비슷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반으로 잘라보고 입에 갖다 대보면 마스크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방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탄생 비화네요. 아, 그렇죠. 3M의 마스킹 테이프도 실제로 보면요. 접착력이 너무 세가지고 접착력을 줄여보자 네. 라고 했는데 너무 잘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너무 잘 떨어지는 테이프를 그러면 페인트 칠할 때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생긴 게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아 그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네. 포스트잇의 네. 탄생 비화. 그렇죠. 네. 얘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탄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야 이게... 그게 맞구나. 아 맞습니다. 이상 사람 아니에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 3M의 8822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이거는 그냥 조미료계의 미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원. 네. 네. 미원. 그냥 방진 마스크 하면 이 제품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네. 실제로 국내 유통량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인물 오브 고인물이죠. 얘는. 그렇죠. 그렇죠. 거의 8822은 방진 마스크 이런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1급 방진 마스크고 맞아요. 방진 마스크를 이제 나중에 고르신다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대부분은 컵 스타일에 동그란 거죠.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맞죠. 방진 마스크가 동그란 이유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사람의 얼굴을 그려 보세요라고 하면 시작이 동그라미입니다. 네. 근데 코는 다 달라요. 아, 그렇죠. 남자 여자 같은 몸무게 같은 신장 같은 얼굴 사이즈라고 해도
코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코를 자기 코에 잘 맞게 성형을 하라고 여기에 쇠클립을 달아놓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쇠클립이 달려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착용하면 밖에 있는 유해인자가 들어가지 않게끔 잘 밀착이 되는데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아 나는 착용하기 너무 어려워서 새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따로 나중에 이제 몇 년 전에 개발했던 게 이 8922라는 제품입니다. 진짜 편해요. 네. 네. 8922는 그러면 8822랑 뭐가 다르냐? 그렇죠. 천이 덧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천이 닿는 부분을 좀 편안함도 있고요. 그리고 누설률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네. 실제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걸 누설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설률을 상당히 최소화시킨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은 머리 이렇게 줄을 잡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먼저 넣고 그쵸. 마스크를 쓰고 그쵸. 써보면 되죠. 이게 네. 밑에 줄을 이렇게 보고 먼저, 네. 밑에 줄을 밑에 먼저 끼죠. 이렇게 끼고, 목에다 걸고 하고, 마스크를 대고 그쵸. 이렇게 위에다가 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저희 제조사가 권장한 FM 착용법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착용하면 습관이 되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나는 못하겠다. 이건 너무 불편해서. 아, 그런 쓰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클립 형태로 목 뒤로 돌려서 이렇게 클립으로 거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소비자의 모든 그런 니즈가 충족이 됐느냐? 네.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또 소비자들이 이제 추가로 원하는 건 나는 보관할 때 접어서 보관하고 싶다. 아 그런 문제 있어요. 네. 난 주머니에 넣고 싶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신제품으로 나온 게 이제 895K라고 하는 건데 8955K. 네. 기본적인 특징은 비슷합니다. 맞아요. 뒤에 천 덧대져 있고요. 네. 그리고 얘는 여기 내 얼굴 크기에 맞춰서 네. 여자냐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얼굴 크기가 다르잖아요. 아 줄일 수도 있네. 네. 줄일 이렇게 수도 해서 줄일 수도 있구나 네. 얘는. 어, 네. 근데 얘도 안 접어질 것 같은데? 접어집니다. 반으로 이렇게 접어집니다. 아~ 그리고 보관하다가 나중에 내가 써야 된다 그러면 펴지고. 왜 펴져? 클립은 코 여기 클립이 없습니다. 없네. 여기도 클립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면 얼굴에 맞춰서 이렇게 살짝 성형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뒤로 당기니까. 네. 그리고 코 부분이 이렇게 엠보싱 살짝 엠보싱 타입 처리가 돼 있어 가지고 네. 착용자의 코 모양에 최대한 맞게끔 얘가 살짝 접어져요. 오. 그러다 보니 얘는 쇠 클립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네. 네. 맞아요. 네. 이게 천 부분이 사실 제가 되게 좋았던 게 착 감싸주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보통 작업을 한두 시간 하고 나면 좀 칼, 아무래도 칼칼해요. 방진 마스크를 끼워도. 근데 얘는 저희가 이제 뭐 야간에 작업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렇죠. 확연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 천이 이제 3M 제품에 가는 천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 천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네. 이 뒤가 이쪽은 천의 느낌이 나거든요. 오! 근데 뒤는 왜 바닥바닥하지? 약간 고어텍스 느낌이 나죠. 없네. 이게 땀이 찼을 때 불쾌감을 최소화하는 재질이 이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번덕번덕거리죠? 네. 안쪽 내 피부에 닿는 면은 보들보들해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고어텍스 같은 그런 느낌. 고어텍스예요? 느낌. 고어텍스의 느낌을 가진 천인데 요 천을 사용했을 때 이게 젖은 수건을 대면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최소화하게 해주는 재질이 이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3M이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네. 이해가 되는 게 네. 보통 없던 게 3M에서 신제품으로 나와요. 네, 맞습니다. 나오고 나면은 뒤에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천 누가 생각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릴게요. 네네. 3M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네네네. 비싼 건 맞아요. 비싼 맞습니다. 건 맞는데 네. 이런 거 보면은 이해도 되기는 돼요. 아.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 개발비가 들어가면서 투자를 그쵸. 많이 하기 때문에 그쵸. 투자한 거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코스트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엄밀히 말하면 제품이 비싸서 제일 힘든 사람은 3M 직원입니다. 어. 네. 네. 물론 이제 구매하시는 분도 힘들죠. 근데 비싼 거 알면서도 이제 저희는 영업을, 이제 해야, 영업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진짜 힘듭니다. 3M 관련 제품들을 네. 영업하러 오시는 분들은 네. 되게 죄인처럼 오세요. 아, 기본 무드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비싼 걸 또 팔러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죄송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근데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마스크는 보통 3M이 굉장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어요. 네. 정말 마스크 하면 3M입니다. 네. 근데 보안경이 되게 제가 언뜻 봐도 조금은 독특하게 생겼어요. 네. 이 보안경을 내가 가지고 오신 거죠? 자, 총 네 가지인데 이렇게
보안경은 요즘에 이제 네. 비산물이 있는 작업장이나 요렇게 네. 네. 이런 안구에 뭔가 유해인자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보안경을 써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 안경을 낀 사람은 보안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휴,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안경은 특수 렌즈가 아니고서는 비산물이 날라왔을 때 충격을 가지면 깨집니다. 근데 당연히 비산물이 요 방향으로 오죠. 그러면 조각이 나도 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구에 이제 2차 피해가 올 수 있겠죠. 이런 얘기할 때마다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네. 일단 첫 번째는 안경을 끼신 분은 오! 안경에 맞는 보안경을 끼셔야 되고 안경을 꼈다고 다가 아니고 그리고 안경을 안 끼신 분은 당연히 그럼 그냥 편한 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보안경 가짓수를 좀 한 네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 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일단 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 제품은 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려고 그랬어. 다리가 네. 되게 독특해요. 자,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곤충 더듬이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네. 자, 이 제품의 특징은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경 자, 어머나. 이렇게 네. 그렇죠. 부서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아요. 네. 자, 안경 끼신 분들은 안 부러져, 진짜 부러져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경 이렇게 하면 부러지죠. 네. 시도도 안 합니다. 이게 장점은요. 이렇게 했을 때 우와 이게 아니고요. 네. 실제 얘가 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경을 썼는데 자, 안경을 쓴 사람도 안경 위에 이렇게 덮어 쓸 수 있어요. 아. 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제가 보안경 리뷰도 몇 번 하는데 네, 네, 네. 안경 끼고 낄 수 있어요? 그럼 저도 죄인이 돼요. 아, 그럼요. 아니요. 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됩니다. 그러네. 되게 편해 보여요. 장점은 뭐냐면 아까 이렇게 부드러운 이 안경테가 꼈을 때 그 사람의 얼굴 윤곽에 맞춰서 압력을 골고루 분산을 시켜줍니다. 안 아파요. 네. 그래서 보안경을 많이 끼시는 분들이 나오는 이제 가장 불만 중에 하나 뭐냐면 장시간 착용하면 너무 얼굴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 올 것 같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안경을 껴야 되는데 안 끼는 이유가 저는 안경을 적응을 못 하겠어요. 제가 얼굴이 커서 제 친구가 안경사인데 이렇게 벌려 주거든요. 근데도 끼고 나면 아파서 그죠. 저는 금방 벗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안경을 안 끼는데 얘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있네. 이렇게 보시면 얼굴 측면에 귀가 닿는 부분은 휘어져 있는 게 일부러 그러니까 휘어놓은 거네요. 닿지 말라고. 네네. 펴지면서 압력이 서서히 가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골고루 퍼지다 보니까 이거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찌르면 아프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압력을 분산시켜주다 보니까 네. 옆에 가해진 압박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안 뜻이 이렇게 안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편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이 제품을 이제 네. 다른 고객사분들한테도 설명을 할 때 네. 솔직히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거는 써보면 돼요. 네. 써보셔라. 네. 네. 써보면 바로 돼요. 써보시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랑 다른 게 있다. 네. 얘도 마찬가지고 안경 위에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네. 써보시면 이건 써본 사람 무조건 안다라고 해서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오, 근데 가볍고요. 네, 일단 많이 가볍죠. 네. 네. 그리고 안 아파요. 근데 코가 뭔가 딱 내 코에 맞는 느낌은 아닌데.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것도 진짜 좋은 있어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3M의 핵심은 호흡 보호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호흡 보호구를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얼굴에 잘 밀착이 되느냐겠죠. 보안경을 디자인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호흡 보호구랑 얼마나 간섭이 적으냐입니다. 3M에서 나오는 모든 보안경은 호흡 보호구랑 간섭이 최소화되는 디자인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잠깐만요. 자, 한번 써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네네. 이제 8822이니까 요거는 먼저 쓰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제가 일단은 편합니다. 뭔가 그죠. 딱 이렇게 얹혀 있는 느낌이 네네. 나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보통 보안경들이 보안경만 끼면 착 편하거든요. 그죠. 근데 꼭 방진 마스크를 끼고 끼면 간섭이 붕 떠요. 네. 이게 뭔가 내 눈의 시야에 보안경이 걸리기 시작해요. 그죠. 뭔가 되게 애매한 이렇게 딱 이렇게 걸리기 시작해요. 보이거든요. 근데 내 손가락도 보이는 것처럼 그죠. 간섭돼서 걸리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게 없네. 변태들이에요? 약간 미국에 계신 분들 저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는데 네. 대단하신 분들 네 그렇죠. 그렇게 순화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구나.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이렇게 스키고글처럼 생겼는데 스키고글인 줄 알았는데 스키고글처럼 생겼는데 얘는
액상화학물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방울방울 튀어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에 완전히 밀착될 수 있는 실리콘으로 네. 완전 밀착이 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보호구랑 간섭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럼 안경을 못 끼겠네요? 어, 아닙니다. 낄 수 있습니다. 얘도요? 네, 지금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이 렌즈가 커가지고 네. 제가 안경을 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오! 그러네? 자, 뒤로 당기면 상관없습니다. 안 불편해요?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타입의 고글을 낄 때는 렌즈가 안경보다 크면 일단 불편함 많이 해소가 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조이니 안 조이느냐는 이 부분으로 조절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불편함은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 편인데 요는 그거예요.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는 이 고글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옵션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게 네. 내가 액상화학물질에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본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사이로 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파고들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비 오는 날 우산 쓰면 당연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우산을 쓰는 이유는 적기 싫었잖아요. 그러네. 네. 근데 얘를 쓰는 이유는 당연히 안 쓴 것보다 얘 쓰면 불편하죠. 근데 네. 액상화학물질에 노출이 되냐 안 되냐. 네. 노출되기 싫으면 써야죠. 모든 보호구는 마찬가지입니다. 보호구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불편함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안전하고자 하면 약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3M에 취직하시기 네. 전에 혹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뭐 약을 파셨다거나. 아, 제가 별명이 건강식품을 파셨다거나. 그런 쪽으로 했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잘하죠. 아, 저는 일단은 이제 요즘 많은 젊은이와 같은 고민을 했던 네. 취업 준비생. 아, 취업 준비. 네, 취업 준비 바로? 기간이 좀 길었고요. 네. 이제 3M이 첫 직장이고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이제 동료들이 네. 아, 너 3M에 입사를 못했으면 네. 사기꾼이 됐을 거야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합니다. 네. 뭐. 아, 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어. 네. 아까 마스크 두개부터 아, 네, 이거 잠깐 손을 아니 손이 이제 카메라 보이라고 한 거고. 사람이 네. 생각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네, 마스크 두개부터 네. 네. 말씀하시는 것까지 네. 네. 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이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3M은 뭔가 맞게 만들어줘요. 나한테 아니면 타인에게 누군가가 썼을 때 범용으로 두루두루 쓸 수 있게 만드는데 그거를 먼저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3M 개인 보호구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가 아시는 분은 정말 많이 아세요. 근데 저희가 뭔가 안전에 있어서 타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네네. 저희는 이제 미국 회사다 보니까 보호구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미국 쪽에 가까운 경우도 한 번씩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나라에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제품을 변형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절대 타입이 안 되는 편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안전 기준이 네. 미국이 높은데 한국이 조금 낮다고 여기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네네. 높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낮으면 문제가 되지만 저희 거를 사용을 하셨을 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실 순 있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숨쉬기가 불편하면 안 되는구나. 아, 그런 거는 보호구의 기본 성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의 네. 기술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독특하지 않은 제품인데 딱 핵심만 집어서 약팔듯이 설명을 해주신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그쵸. 좋은 촬영이었던 것 같고 아,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 모시고 지금 다른 거를 안전에 관련된 컨텐츠를 몇 개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회차의 방송인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선물을 준비하신 게 있다고. 아,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네.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 다섯 분을 추천을 해서 산업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랑 안경 겸착용 보안경을 네. 세트로 다섯 분을 드릴 겁니다. 솔직히 이것만 준다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돼야지 뭔가 안전에 관련된 네, 건데 세트. 얘만 주거나 네. 얘만 줬으면 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반만 주죠. 그렇죠. 그리고 네. 추가로 또 있어요? 네. 깜짝 이벤트. 네. 이거 뭐야? 네. 댓글인데 댓글을 딱 봤을 때 아, 재밌다. 네. 이 댓글은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댓글이다. 네. 라고 하시는 분 또 다섯 분은 네. 이 보안경을 다섯 분께 드릴 겁니다. 근데 얘는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굳이 일할 때가 아니더라도 네, 등산 가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네. 등산을 간다거나 아니면 네. 그냥 공원에 산책할 때 곧 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산책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보안경 겸 네. 아웃도어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을 다섯 분께 또 드릴 겁니다. 그러면 총 10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총 10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고 뭐 누구에게든 상관없어요. 여자친구에게 하셔도 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가족한테는 이런 얘기 항상 자주 하니까 이제 3M 보호구를 사용해 주시는 이제 모든 분들께 3M이 보호구를 우리나라에 공급한 지 지금 몇십 년이 된 것 같은데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그 발생률을 낮추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불편함이 수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전하려면 불편함이 수반되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을 편하게 만드는 건 제조사의 숙제이기도 한데 아직은 기술이 뭐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뭐 보호구를 쓰면은 조금 불편함이 수반될 수는 있는데 본인을 위해서 착용하는 게 보호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우산 얘기는 진짜 명언이었습니다. 네네. 비 오는데 우산 쓰지 않냐. 저 비타민 뭐 먹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채무점TV였고요. 아, 한국스림 정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